아니야. 아우, 중간입니까? 중간입니까? 고양이 어떻게 울지? 고양이가 이 물고기 먹었거든. 어? 씨, 물이 없구나. 너 준범이 거야? 먹어요? 좋아요. 네네네네. 먹어요. 씨, 어떤 거 좋아하니? 씨, 어떤 거 먹을래요? 둘, 두 개 다. 씨, 하나만. 씨, 하나 먹을 거면 which one do you want? Give one to Trud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Say thank you. 우리 알아듣네. 알아들어요. Who wants strawberry milk? Say me. 우와. 야, 연준범. 아빠 긴장했어. 갑자기 왜 연준범 왜요? 왜냐면 또 언어에 너무 몇 개 국어요? 광동어랑 영어, 한국어, 그다음은요? 만다린 중국어. 我会说中文，也会说广东话. His invariable answer will be to get rank. 혜리 엄마는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에도 능통한 완전 외국어 능력자시죠? 그렇죠.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대요. 이거 안 되겠는데? 지금 아빠는 뭐야? 이게 불타오르는 엄마 아빠를 보니까 아니 이거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영어 교육 관심 많으시잖아요. 전 계속 얘기해줬어요 영어로. 아니 근데도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복잡하거나 했으면 애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고민했던 게 지금 한국어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영어를 그죠? 맞아. 잘하는 게 이게 맞나? 오히려 연계국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이었는데 아니다 오히려 지금 국어 영어 구별 못할 때 지금 해야 된다고. 모를 때 그냥 그 말에 오케이 난 그냥 영어를 해야겠다. 계속 물어봐줘야 되겠구나. 아빠는 어떻게 지금 플리마켓인데 지금 언어 얘기 저기 보지도 않아 지금. 되게 중요하지 않아? 아빠 지금 불타오르셨어. 그 와중에 시우는 왔다. 어? 아 자세 잡았어. 이야. 뭐야? 갑자기 돌변했어. 뭐야? 우와. 이 음악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돼요. 태권도. 우와. 아빠가 태권도 능력자잖아요. 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많이 접했겠네요. 우와. 우와. 아, 너무 진지해 지금. 슈. 두. 아니 자세가. 오우. 슛. 어머. 발차기. 뭐야? 발차기. 이야. 우와. 왔다. 너는 왜 심장이 뛰어? 너는 심장이 왜 뛰어 갑자기? 우와. 아니 22개월 맞아요? 그렇지. 오, 그렇지. 우와. 오. 그렇지. 우와. 쫙. 우와. 악당들 다 물리치겠는데? 진짜 완전 아빠의 DNA를 물려받았네요. 태권도. 예. 아니 심장은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멋졌어. 이상하게 막 끌어올라마? 진짜 멋있다. 일로 와봐. 준범 일로 와봐. 아빠 손 잡아봐. 그렇지. 불타오릅니다. 잘 받았습니다. 준범이 발차기! 아! 준범 발차기! 아! 준범 발차기! 방금 왜 발차기를? 준범이 발차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준범 발차기 해보세요. 준범 발차기 해보세요. 이야, 이거 됐어. 나 오늘 쇼핑 하고 싶다. 아니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세요. 진짜 나는 오늘 바겐세일. 네. 완전 바겐세일. 저 쇼파는 얼마예요? 이 쇼파는 10,000원. 그래요? 네. 아니 아까 시우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앉아보고 그랬잖아, 그치? 시우 여기 한번 앉아볼까요? 시우 앉아봐. 너 거야, 너 거다. 시우 어때? 폼이 난다. 뭐야? 어? 오, 준범이 나 질투한다. 좋아, 안 좋아? Say you like it? Like it? Yes? Yeah! 오케이. 준범한테 팔렸다. 아, 이거 했으니까. 와, 어떤 거야? 관심 없다. 준범이가 질투를 하는구나. 준범이 질투해?
너 이런 거 처음 봤네. 그러니까 너도 보통 애는 아니다, 준범아. 이게 딱 한 줄. 잘 자리 딱 잡았네, 지금. 시우야, 일로 와봐. 이것도 플리마켓에 내놔야 되겠다. 준범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이 동갑이라는 걸 느끼는 건가요? 이거는? 16개월에서 6만 했어. 분명 아빠가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왜? 준범아. 끼요. 네 거야. 미치겠어.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지? 뭔데 다? 아니야. 그치, 뭔가 오전만 해도 언니 형들한테는 질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뭐지? 왜냐면 아까 3살 애들 안 그랬단 말이에요. 동갑이잖아. 그 느낌이 딱 봐. 있는 거. 재밌다. 느낌이 진짜 있나 보다. 내가 되게 새롭네 오늘. 와. 이게 자극제가 되나 봐요, 서로한테. 자극 받았잖아, 빨리 뭐라도 해봐. 어디 갔네. 준범아. 시야, 일로 와봐. 준범이가 방으로 기대하네요. 우와. 큐어. 우와. 갑자기 펼쳐진 단어 대결. 단어로 이번에는 승부를. 준범아, 딸기요, 딸기. 딸기. 딸기 단어는 내가 더 많이 알 수 있어. 아우. 그 딸기, 산딸기, 바나나. 바나나 어디 있어요? 그 토마토. 고양이 어디 있어? 기린. 우리 해봐. 카카. 카우고. 포도. 예, that's right. 갈 길이 멀다, 준범아 지금. 갈 길이 멀어. 근데 우리 휴가 이렇게까지 잘하진 않는데. 오늘 준범이 만나서 그런지. 시우도 자극을 받긴 받았구나. 준범이는 강아지 고양이 여기서 지금 딱 이제 새로운 걸 익혀야 되는 찰나에 음매를 할 줄 알고 사과를 찝고 코끼리를 찝고 상어를 찝었다. 이거는 약간 자극 왔습니다. 태권도 자극 왔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단어에서도 또 이제 시우가 이겼어요. 그쵸. 원숭이 어떻게 시우 원숭이. 흰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자 이제 힘들어. 시작. 준범이 왜 이렇게 좋아? 야 준범아 뭐든 됐어. 됐어. 뭐든 했어. 힘재랑 이겼어. 준범이 힘재랑 이겼어. 아니 머리 감싸고 똥비비 어디 가요? 천태대. 준범이 뭐예요? 나머지 건 뭐 그 힘으로 들고 있어요? 준범이 자극 받았구나. 우와. 뭐라도 보여줘야겠다. 뭐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우와. 제 구경해. 네. 한번 보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사자. 근데 필요해. 5,000원. 드디어 다시 코코넛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시우 좋아? 요즘에 쇼핑 갈 시간이 없어. 좋아. 그것도 3,000원. 마지막 손님이 하니까 한 5,000원 정도 돼요. 5,000원? 아, 나 저거 진짜 제일 궁금해서. 오 마이 갓! 홍현이 씨 거다, 저거. 됐다, 원더걸스 왔다. 됐다, 원더걸스 왔다, 준범아. 완다, 오! 그 치매 너무 딱이잖아. 우와. 옷은 얼마에 파시나요? 이거는 내고 고고링. 오! 텔미 할인 받으려고 텔미 춤을. 아, 저렇게 입고 춤추면 이쁘시네요. 오, 텔미 춤. 텔미 어머나. 아이쿠. 아, 또 저렴하게 득템하셨네요. 다 정리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금방 하지 또 괜찮아요. 우와. 우리 준범이 선물 줄 거 있잖아. 무슨 선물?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죠? 운동 또 열심히 하라고. 아빠 스타일로. 뭐야? 태권도 열심히 하라고 교복을 하나 챙겨왔어요. 준범이의 첫 교복. 태권도 너무 귀엽다, 세상에. 준범. 너무 귀엽다. 제가 오늘 들어와서 늦었어, 시간이. 아이고, 안녕한다. 안녕한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육아동지를 얻었다. 그러게요. 와.